안녕하세요. 이서윤 원장입니다.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클리닉 그레미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3단계 형식의 클리닉 제품보다 사용이 정말 간단해요. 뿌리고 날리기만 하면 되는데 즉각적인 모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레미스만 애용하고 있습니다. 모발의 손상이 심할수록 마른 상태에 사용하여 그레미스를 충분히 흡수시켜주면 되는데요. 건조 후 모발에 거친 느낌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 위주로 도포 작업을 2-3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클리닉 효과 증대와 결을 정돈하기 위해서 플랫 아이론 작업을 활용합니다. 온도는 120도에서 140도. 낮은 온도를 활용하는데 손상도가 높을수록 낮은 온도를 사용해주세요. 놀라운 결과물이죠? 손상이 심하고 거칠었던 머릿결이 윤기있고 건강한 머릿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레미스는 신소재 그래핀을 활용한 클리닉인데요. 머릿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고객님이나 또 저처럼 머리가 너무 얇으신 고객님들께 저는 항상 그레미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매장에서 고객님들께 한쪽만 뿌려드려요. 그럼 고객님들께서 바로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정에어 대표원장 카이정입니다. 제가 오늘 펌 시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레믹스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모발에 손상이 없이 부드럽고 윤기 있는 웨이브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그레믹스라는 제품은 모든 시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술 보조제인데요. 최근에 고객님들이 화학 시술을 많이 진행하면서 모발에 데미지를 입게 되고 또 고객님들이 부드럽고 윤기 있는 컬들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레믹스를 이용해서 부드럽고 윤기 있는 컬을 손상 없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 시술을 진행하시기 전에 큐티클 닥쳐 샴푸를 이용해서 사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펌 시술하시길 때 연화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클 닥터 샴푸를 이용해서 사전 샴푸를 진행을 하면 연화 때 모발이 쉽게 손상되거나 혹은 과연화로 인해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큐티클 닥터 샴푸를 이용해서 모발을 샴푸를 진행을 해주시면 모발의 단단해지는 힘을 느낄 수 있는데요. 파월드라이를 끝내신 후에 그레믹스를 이용해서 모발 전체 도포를 해주시고 모발을 건조해 주시면 연화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레믹스를 이용해서 모발을 충분히 건조시켜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연화 펌제를 이용해서 연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연화 펌제에 그레믹스를 10%에서 30% 정도 믹싱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연화 시 모발이 손상되는 것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화가 끝나면 롯데를 이용해서 와인딩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와인딩 하기 전에 그레믹스를 사용해서 와인딩을 진행하게 되면 열처리가 들어갔을 때 모발이 단단해지고 컬이 좀 더 힘있게 만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중화 시에도 그레믹스를 이용해서 중화를 진행하면 모발의 손상을 확연하게 줄여줄 수 있는데요. 중화제 그레믹스를 10% 정도 믹싱을 해서 중화 시 꼼꼼하게 중화를 진행하게 되면 중화 시 발생하는 중화열이나 산성 효과에 인해서 모발이 손상되는 것들을 충분히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롱에서 다듬 화학 시술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펌이나 염색을 진행할 때 고객님들의 모발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진행하는 건데요. 이 그레믹스라는 제품을 만난 뒤로는 시술에 자신감이 생기고 고객님들한테 퀄리티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화학 시술 단계단계마다 정확하게 그레미스를 이용해서 시술을 진행을 하면 퀄리티가 보장되고 고객님들의 모발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믿고 시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레믹스를 이용해서 펌이나 염색을 진행하실 때 손상되지 않게끔 시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레믹스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 넥스트의 형준이 원장입니다. 저는 염색을 좋아하는데요. 염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색상과 모발의 손상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그레믹스 한 제품으로 해결합니다. 오늘 아주 다양한 컬러를 표현해 볼 텐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른 모발에 그레믹스를 도포해 줍니다. 드라이로 완전히 건조한 후 프레스 작업을 합니다. 연모제 일제에 약 20%를 혼합합니다. 연모제를 도포하고 큐티클 닥터로 샴푸합니다. 모든 시술이 끝난 후 그레믹스를 한 번 더 도포해 주는데요. 그 이유는 윤기와 열 보호 때문입니다. 그레믹스에는 그래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윤기를 풍부하게 살릴 수 있고 컬러 후 스타일링을 했을 때 색의 태색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컬러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중 이유가 그레믹스 제품인 것 같아요. 역시 그레믹스 제품을 사용해서 컬러를 했을 때는 균등한 효과, 색상의 반사빛 또한 풍부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다양한 컬러를 연출하고 싶으신 선생님들, 그레믹스 추천해드립니다.